키워드는 조양호의 힘입니다. 오늘 아시아나에 이어서 한진칼도 주주총회를 엽니다. 이제 여기에서는 또 석태수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두고 또 표대결을 펼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. 예, 오늘도 그야말로 이 12월 결산법인들 주총이 폭발적으로 한꺼번에 몰려 있는 날인데요. 이날 이른바 슈퍼 주총대입니다. 그런데 두 항공사가 국민들의 걱정을 너무 끼치는 바람에 다른 회사 주총은 들어오지도 않고 오로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이런 모양새예요. 오늘 아시아나 항공 못지않게 한진칼 주총도 주목을 겁니다. 네. 이 한진칼이라는 게 이 칼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예요. 네. 칼은 KAL의 준말인데요. 지난 며칠 전에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이 박탈이 됐지만은 사실상 조양호 회장은 여전히 살아있다. 수렴청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게 바로 저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여전히 조양호 회장이 CEO이기 때문입니다. 더더군다나 한진칼에서의 조양호 회장의 이 이사로서의 임기는 내년이기 때문에 올해는 투표 대상도 아니에요. 네. 그래서 이번 주총에서는 이번 한진칼의 주총에서는 조양호 회장의 최측근인 전문 경영인 이 석태수 이 이사를 연임을 시킬 것이냐 아닐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국민연금은 석태수 이사의 연임에 대해서는 이미 찬성 의견을 냈기 때문에 네. 이변이 없는 한 석태수 회장의 임기는 3년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여요. 그런 면에서 역시 조양호 회장의 힘은 대단하다. 여전히 살아있다고 볼 수 있어요. 한 가지 주목할 대목은 국민연금에서 조양호 회장 건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 실정법상 이 범죄를 저질러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물러날 수 있게 하자 하는 그런 안을 하나 올립니다. 네. 국민연금 안인데요. 이 안이 통과될 경우에 지금 조양호 회장이나 또 조원태 이 대표이사가 다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물러날 수도 있어요. 이 정관을 고치는 것은 상법상 특별결의사항이어서 3분의 2 이상의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. 네. 그런데 지금 한진칼에 이 조양호 회장 일가가 약 40% 가량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주총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.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다만 오늘 이 한진칼에서는 국민연금이 하나의 경고를 던진 것이다. 올해도 이렇게 경영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내년 주총에는 실제로 큰 칼이 날아들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 보여준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있어요. 내년에는 조양호 회장이 임기가 되고 또 한국 지배구조 펀드라는 사모 펀드 KCGI도 지금 세력을 더 늘려갈 것이기 때문에 네. 내년 주총이 상당히 D-Day가 됩니다. 그런 면에서 이번 한진칼의 올 주총은 하나의 예고편이다. 조양호 회장의 힘은 여전히 살아있고 한진그룹 또 대한항공그룹은 조양호 회장 일가가 여전히 통치하는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. 네, 한진칼 주주총회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.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.